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엔 야권의 잠룡들도 한자리에 모여 이목이 쏠렸습니다. 총선 압승의 주역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, 오랜만에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함께한 겁니다.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?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전 야권 인사들은 권양숙 여사 사저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. 오찬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,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세 사람을 따로 불러 자리를 가졌습니다. 우리 사회의 미래가 나아가야 될 길, 또 현 시국의 어려움, 이런 점들에 대한 걱정, 우려를 함께했다는 말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총선 민심을 받들기 위한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당부했습니다.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를 통한 빠른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두 정당이 공통의 공약이 많으니까 서로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라,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. 민주당 내 당원권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침 영국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공부하다 일시 귀국한 김 전 지사는 토론과 숙의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민주당 안팎에서 김 전 지사의 역할론도 계속 나오는 가운데 김 전 지사는 일단 6월 초 학업을 위해 다시 독일로 출국한다는 계획입니다.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.